청약은 바로 지금부터! 여러분,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잘딱깔산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일단 청년에 해당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? 정책이나 주관 지자체에 따라서 기준이 항상 달라지거든요.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서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 대상인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사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이 개정이 되면서 가입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. 일단 소득이에요. 소득 여건은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3,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2,6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가입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. 또 이 사람들 중에서 아래 조건을 하나는 충족을 시켜야 돼요. 하나, 무주택인 세대주. 둘,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무주택자. 셋, 무주택 세대 세대원. 이 중에서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.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을 해서 기존 청약 통장이 아닌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을 했을 때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씩 또 따져볼까요? 먼저 금리 우대 혜택이 있어요. 말 그대로 이자를 더 주겠다는 뜻이에요. 두 통장 모두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가 증가하게 되는데요. 여기에 1.5%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게다가 2년이 지나면 동일한 금리가 적용이 되는 일반 청약통장과는 달리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3.3%의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비과세 혜택입니다. 일반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의 15.4%나 과세가 됐는데요. 청년 우대형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같이 알아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여도 조건만 충족이 되면 전환신청을 하면 되니까 우리 잊지 말고 꼭 신청하자고요. 매부리언 여러분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매방!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